수능에서 킬러 문항들을 배제하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장해찬 위원이 논평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가야 될 원칙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마치 수능 난이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처럼 잘못 오해된 측면이 있는데 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 떨어진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요. 화두가 되는 것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 비교과 과정. 도저히 공교육 수업을 해서는 풀 수 없는 일부 몇몇 문항들인데요. 그런 문항이 아니고서라도 난이도 조정을 해서 변별력을 또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킬러 문항 폐지는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고 저도 최고위에서 발언했지만 지난 2022년 1월 10일 이재명 대표가 본인 명의의 공약 발표를 하면서 이 초고난도 수능 문항을 폐지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도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선을 했던 민주당도 이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뭐 교육부의 어떤 발표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원칙적인 방향 자체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